안녕하세요, 민토롱입니다. 모르겠는데 오늘은 귀여운 잡동사니, 뭐 키링이나 목걸이 같은 이런 액세서리들을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TMI를 말씀드리자면 원래 저는 귀여운 아기자기한 뽀짝뽀짝한 것들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고, 특히나 인형 있죠. 인형 너무 싫어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인형 절대 집에 두지 않았고, 키링 같은 것도 가방이나 이런 데다 주렁주렁 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순정파여가지고 그런 미세한 튜닝을 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요즘 막 키링이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유행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 정말 일말의 관심조차 없어서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하나, 둘 이렇게 사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방이 다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힙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기자기하고 뽀짝뽀짝한 걸 싫어하는 제가 고르고 골라서 요즘 이런 키링이랑 액세서리들을 좀 사모으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도 높은 제품들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만족하고 가장 잘 쓰고 있는 키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거예요. 이거는 펄리모어라는 브랜드의 체인 비즈 키링 인데 너무 귀여운 걸 선호하지 않는 저에게 딱 어울리는 키링입니다. 저 요즘 바지에 키링 거는 이런 고리들이 나오더라고요. 바지에다가 딱 걸어주면은 걸어 다닐 때마다 짤랑짤랑 거리면서 포인트도 되고, 가방에 걸었을 때 진짜 너무 예뻐요. 어떤 가방이든 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잘 매는 가방이 있거든요. 그 마르지엘라 글램슬램 백팩, 그건데 요즘 백팩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남들하고 똑같은 그런 백팩을 메고 싶지 않아서 찾고 찾다가 이제 발견해서 잘 쓰고 있는 백팩인데, 어쨌건 이 백팩에다가 슉 달아주면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옆부분에다가 달아주고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세트로 나온 것처럼. 이 키링은 옷에다가도 잘 달고, 가방에다가도 이렇게 잘 달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숄더백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다가 막 달아도 아무 때나 다 잘 어울려가지고, 나는 키링 입문자인데 좀 시크하면서 너무 러블리하지 않고 적당히 포인트 되는 그런 키링을 찾는다 라고 하시면 펄리모어의 이 키링 진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귀여운 걸 안 좋아하는 제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매일매일 메고 다니는 키링인데요, 바로 요 제품입니다. 귀엽죠? 블루밍 테일이라는 브랜드의 패딩 리본? 그런 키링인데, 패딩 소재, 우리 입고 다니는 패딩 있죠? 근데 약간 이렇게 진주 펄 같은 원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보면 엄청 고급지거든요. 어떤 가방에 매도 너무 포인트되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귀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키링이라서, 제가 가방을 바꿀 때마다 요즘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메고 다니는 키링이거든요. 똑같은 가방에 보여드리자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너무 유치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잘 메고 다니는데, 그냥 이런 까만 가방에도 이쁘고 유색 가방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유색 가방 보여드리자면, 또 은근슬쩍 이번에 파리에서 사온 디올 가방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조그만 사이즈라서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름 한국보다 저렴하게 샀는데, 여기다가 이 키링을 매봤는데 색감이 미쳤어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그냥 이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은 뭐 흔한 디올, 약간 재수없나? 이런 느낌인데, 이거 하나로 약간 페피 완성. 이거 진짜 너무 잘 메고 있어가지고 우리 머랭이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도 몇 번 올렸었거든요. 근데 브랜드에서 그 스토리를 보시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핑크 색깔 키링을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감사합니다. 블루밍테일 핑크색은 이런 느낌? 이것도 이쁘다. 이렇게 약간 진주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거 머리에 달고 싶다. 나 귀여운 거 안 좋아하는데 왜 이러지? 너무 귀엽다. 흰색 가방이나 이런 검정 가방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어쨌건 이 블루밍테일 리본 키링 제가 너무 잘 메고 있어가지고 요거 추천드릴게요. 특히나 흰색이 진짜 실용적이에요. 어디다가든 잘 어울려가지고 완전 추천. 다음으로는 인형을 극혐하는, 인형을 싫어하는 제가 인형 키링을 하나 샀는데요. 너무 귀여워. 쿠팡에서 무려 12,900원에 구매한, 왜 이렇게 귀엽게 생긴지 모르겠는 뽀짝뽀짝한 토끼 키링인데요. 제가 인형을 왜 싫어하냐면, 바야흐로 민카롱이 5살 때인가? 당시에 콩순이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인생 첫 악몽이 콩순이 인형이 갑자기 그 빨간 지옥 같은 데에서 삼지창을 들고 아직도 그 꿈이 기억나. 아,
하면서 그 눈을 이렇게 하면 눈이 막 이렇게 감겼다 떠졌다 하잖아요. 근데 저를 무섭게 했어갖고 그때부터 이제 인형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 제가 인형 키링이 너무 귀여워 보여 샀습니다. 귀여운 거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귀엽지? 나이 먹으면서 점점 귀여운 게 좋아지는 건가? 또 좋은 점이 요즘 휴대폰 스트랩 이런 비즈 스트랩 유행하잖아요. 그거 달려있어요. 이거 떼갖고 쓸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두고 귀여운 모습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키링인데 이거 조금 킹 받는 게 다른 키링들은 가방이 쉽게 달 수 있게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없어. 이 동글동글한 구슬을 빼가지고 가방에 다는 그런 형식인데 이 구슬이 똑 떨어지면서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뭔가 오래오래 쓰고 싶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얘도 가방에 달았을 때 엄청 귀엽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요런 무드.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요 토끼 인형 키링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작은 가방보다는 학생분들 백팩 있죠? 거기다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그 백팩, 슈프림 백팩 큰 게 있어갖고 걷다 달아봤는데 귀엽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성비 좋고 좀 뽀짝뽀짝한 키링 찾으시는 분들께 제가 요 토끼 키링 추천드릴게요. 토끼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비즈 토끼 키링을 추천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사이즈가 아주 뽀짝뽀짝한 제품이거든요. 스윙셋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런 비즈 토끼 키링인데 스윙셋이라는 브랜드를 보니까 이렇게 비즈로 만든 제품들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는 브랜드더라고요. 요거 말고도 귀여운 키링들이 엄청 많았는데 얘가 가장 제 눈에는 귀여워 보여서 저는 무신사에서 2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비즈 그리고 여기 방부제 같은 스윙셋 로고 같은 게 달려있고 사이즈도 작고 앙증맞은데 실제로 봤을 때 이거 뭐 어떻게 만든 거야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만족도가 높은 키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고 나서 보니까 제 사랑 장원영, 아 원영 공주님이 요거를 멜빵에다가 이렇게 매갖고 코디를 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원영이 때문에 더 기분 좋아지는 그런 소비였던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나는 귀여운 건 싫은데 그래도 한번 귀여워보고 싶어 하는 저 같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은근슬쩍 나 좀 귀여운 면도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은은한 귀여움을 줄 수 있는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아 좋은 것 같아요. 또 얘가 만져보면 비즈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심심할 때 이렇게 약간 지압 느낌으로 만지기 좋더라고요. 나는 귀여운 키링을 찾는데 아, 적당히 귀엽고 너무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스윙셋 제품 짱 추천드려요. 혹시 키링 관심 없으시다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귀여운 액세서리 목걸이랑 반지들을 좀 추천드릴 건데 목걸이는 되게 많이 사거든요, 자주? 근데 최근에 산 것들 중에서 가장 유니크한 제품 3개를 추려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메리모티브라는 한 브랜드 제품들이더라고요, 다. 첫 번째로는 요 목걸이. 아,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차가지고 마지막에는 리본을 묶어주는 좀 긴 끈으로 된 그런 목걸이인데 귀엽더라고요. 은은하게 포인트 되면서 또 컬러가 이렇게 밝아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할 수 있는? 저는 좀 액세서리를 특히나 목걸이를 좀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편인데 아 그래도 은은한 거 뭐 없을까 찾다가 또 은은한 건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은은하면서도 유니크한 그런 무드라서 저와 같은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 긴 끈으로 된 메리 모티브 목걸이 추천드리고 그 다음 목걸이 유색의 목걸이를 샀어요. 블루 구슬에다가 요런 불가사리 같은 거랑 색감이 보라색인 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목걸이인데 착용하면 요런 느낌입니다. 되게 유니크하죠? 사실 지금 이렇게 추워진 계절하고는 무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건 저는 가지고 있으면 사계절 내내 유니크하게 잘 착용하지 않을까? 특히나 좀 쿨톤 착장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만족스러운 그런 목걸이 입니다. 저는 이렇게 색감이 좀 들어간 목걸이를 사고 싶어갖고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색감이 뭔가 예를 들면 블루면 블루로 빡 이러면은 갑자기 촌스러워지면서 그 무드를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무슨 색이지 싶을 정도로 은은하게 색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디든 코디하기가 쉬웠고 제가 지금 그냥 니트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목걸이를 해도 어색함 없이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목걸이라서 적당히 튀면서도 색감이 있는 유니크한 목걸이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 다음으로는 굉장히 유니크하지만 호불호가 세게 갈릴 수 있는 장미 목걸이입니다. 아, 귀엽죠? 약간 고급지지 못한 장난감 같은 장미 플라스틱 이런 모형이 달려있는데 생각보다 귀엽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이런 느낌일 줄 알아서 저는 그렇게 실망이 크지 않고 생각보다 귀엽다 라며 되게 만족을 했던 목걸이인데 착용하면 이런 느낌? 오늘 니트랑 너무 잘 어울리네? 이렇게 장난감 같으면서도 뽀짝뽀짝한 느낌?
제 니트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따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요거를 하고 나가야겠어요. 생각보다 엄청 막 목걸이 봐! 막 이런 느낌으로 튀지는 않는데 그래도 유니크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아무 옷에나 쉽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목걸이긴 하거든요. 다만 저처럼 뭐 목걸이가 너무 많은데 하나쯤은 좀 신박하면서도 귀엽고 뽀짝한 목걸이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유니크하고 무드 있는 귀여운 사람이 될 수 있어갖고 제가 자주 착용하진 못하지만 사놓고 되게 만족스러워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요 핀! 오늘 제가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니트를 입어가지고 깔맞춤 느낌으로 이 노란 핀을 콕 해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거는 A랩이라는 브랜드의 헤어핀인데 이 A랩 브랜드에서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 선물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이 핀을 색깔별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옷마다 바꿔갖고 색깔별로 되게 자주 하고 다니거든요.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포인트가 엄청 되고 밋밋한 머리에다가 그냥 하나 딱 꽂아주면 너무 귀엽게 룩을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핑크 색깔이랑 파란 색깔이랑 하얀 색깔이랑 그린 색깔이랑 노란색 이렇게 주셔가지고 갖고 있는데 너무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이 핀도 슬쩍 추천하고 갑니다. 마지막 액세서리 추천템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반지, 디올 반지예요.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반지도 요거 디올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디올이 여성 액세서리를 되게 유니크하면서도 귀엽게 잘 뽑는다고 생각이 돼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종종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어디든 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신상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파리 여행 간 김에 파리 디올 본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반지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디올 제품치고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디올 반지 요거 3개, 하나, 둘, 셋, 3개 세트로 70만원대에 팔아요. 디올 반지가 물론 뭐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개당 40만원에서 뭐 60만원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지 3개에 7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디올 제품 치고는 좀 가성비가 괜찮게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성비는 둘째 치고 디자인이 엄청 예뻐요. 로즈골드빛 베이스에 민트 컬러가 포인트가 되어 있고 또 크리스티안 디올 적혀 있고 착용을 했을 때 그 약간 디올 특유의 감성 은은하면서도 포인트 되는 그런 무드가 잘 보여가지고 저는 이거 사놓고 좀 안 쓸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착용을 하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포인트도 은은하게 잘 돼가지고 요즘 매일매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 디올 반지가 색깔이 진짜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뭐 핑크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뭐 블루도 있고 저는 정말 정말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골드 액세서리를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 올드머니 룩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아 골드 컬러 그래도 있으면 잘할까? 싶어하고 딱 껴봤는데 생각보다 제 피부톤에 잘 어울려가지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매일매일 명품 반지를 나는 잘 끼고 싶다 아끼지 않고 막 이렇게 손 씻어도 되고 핸드크림 발라도 되고 이럴 정도로 잘 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디올 반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귀엽고 다양한 잡동사니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을 추천드렸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좀 보시고 나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 영상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다 싶을 것 같아요. 우리 머랭이들이 이런 영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 라고 하면 저는 또 이렇게 액세서리 추천이든 다양한 추천템들 모아가지고 이번 영상처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더 재밌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